안녕하십니까. 이번 PISR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How Powerful Are Graph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ICLR 2019에 억셉되었던 논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일반적인 페이퍼 리뷰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번 논문의 모티베이션과 전체적으로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문의 전개를 따라가 보면 GNN이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분자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물학 아니면 파이낸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분야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어떠한 적용들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GNN에는 대표적으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든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그래프 세이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리커시브하게 네이버후드 어그레게이션을 통해서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GNN이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GNN을 통해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저희 논문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어떠한 트라이얼 앤 에러나 아니면 실제 활용 등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정도의 이유이지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게 왜 좋은지 아니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와 같은 어떤 이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요 논문 제목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How powerful are graph neural networks? 즉,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WL 그래프 아이소몰피즘 테스트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정량적으로 GNN의 어떤 익스프레시브 파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게 이론적으로 최대로 얼마만큼의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밝힌 그 맥시멀한 그 성능을 구현을 할수 있는 새로운 GNN 구조인 그래프 아이소몰피즘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GIN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제안한 GIN 논문과 기존의 논문들에서 나온 방법론들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메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제일 먼저 그래프의 노테이션은 일반적으로 G는 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래프라는 것이 벌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벌텍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드를 의미하고 엣지는 그 노드들 사이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GNN 계열의 모델들이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이런 GNN 계열의 모델들은 Recursive Neighborhood Aggregation 스키마를 통해서 각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리커시브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중앙이 되는 메인 노드와 해당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왼쪽의 식은 중앙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통합하는 애그리게이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라지 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웃하는 노드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각 모델마다 다른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통해서 통합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된 이웃들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업데이트할 대상이 되는 노드의 이전 시점의 정보 그 둘을 잘 컴바인해서 다음 시점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은 리드 아웃인데요. 리드 아웃이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은 말 그대로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수행하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등과 같은 어떤 그래프 전체에 대한 관점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싶을 땐
해당 그래프에 포함되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그 최종 시점에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떤 특정한 리드아웃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 주는 것으로 전체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요소들, 이 어그리게이트, 컴바인, 리드아웃, 얘네들을 어떻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GNN 아키텍처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논문에서도 대표적인 비교군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는 것과 GCN,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위쪽에 어그리게이트 컴바인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올바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얼마나 GNN 모델들이 올바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산출해 주는지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올바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특정한 어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제 동일한 객체는 레프레젠테이션 상으로도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받게 되고, 서로 다른 객체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지금 저희가 다루는 대상이 그래프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이 아이소모르픽 그래프, 한국말로 하면 동형 그래프라는 개념인데요. 아래쪽 그림을 보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이제 ABC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왼쪽에 그래프 하나와 오른쪽에 가나다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 그래프는 딱 보면은 모양도 다르고 레이블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 다른 그래프입니다. 제가 표시로도 이제 등호에 이제 짝대기를 그어 놓았는데, 근데 단순히 보면은 이제 다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도 총 3개의 노드가 있고 오른쪽에 그래프도 총 3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운데 3개의 노드가 일직선으로 이어졌다는 동일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다로 가는 하나의 패스가 있고 여긴 ABC로 가는 하나의 패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그래프의 관계를 아이소모르픽 그래프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볼 성질들이 있지만, 이번 세미너 PYSR 발표에서는 뒤에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형 그래프는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예시에서 A랑 가라는 노드를 그대로 1대1로 매칭을 하고, B랑 나라는 노드를 매칭을 하고, C랑 다라는 노드를 서로 이제 동등하게 연결을 해주면 결국 이제 그래프의 모양만 달라지고 레이블의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개수의 노드가 동일한 연결 구조를 가진 그래프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동형 그래프라고 부르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그래프에서 각 노드에 대해 동일한 연결 관계를 가진 노드로 1대1 대응을 할수 있으면 아이소모르픽 그래프라고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제 인젝티브 펑션, 서브젝티브 펑션, 이제 바이젝티브 펑션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젝티브 펑션은 아래쪽에 뭐 다른 이제 선형대수학이나 다른 쪽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어떠한 결과, 모델의 펑션의 아웃풋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아웃풋은 반드시 하나의 인풋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게 이제 인젝티브고, 서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이제 바이젝티브 펑션이라고 하고, 이 바이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1대1 대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어떠한 함수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다른 노드가 있을 때 동일한 연결 구조를 가진 서로 다른 노드로 1대1로 이제 대응이 된다면 그건 이제 동형 그래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성질들을 통해서 이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조금 뭐 어느 정도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훨씬 복잡한 구조의 아이소모르픽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론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본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아이소모르픽 그래프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동형 그래프의 예시로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 H와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G와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 H는 보기에는 전혀 다르게 생긴 그래프인데 사실 아이소모르픽합니다. 여기는 이제 알파벳으로 A부터 이제 J까지 나와 있고 H는 숫자로 1부터 8까지 나와 있는데 얘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마치 이제 실뜨기에서 실을 풀듯이 이제 모양을 잘 맞춰보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각 노드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두 그래프는 서로 아이소모르픽한 동형 그래프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동일한 그래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형 그래프인지를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면 사실 사람이 눈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론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이 WM 그래프 아이소모르피즘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WM 그래프 아이소모르피즘 테스트는 되게 파워풀하게 아이소모르픽한 그래프를 이제 구분을 해내는데 이걸 구분해낸다는 건 결국 두 그래프가 서로 이제 동형이냐 아니면 동형이 아니냐를 판단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테스트 과정이 계산 복잡도가 상당히 높고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휴리스틱으로 이제 이 아이소모르피즘 테스트를 반영한 다양한 또 세부적인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WL 서브 트리 커널, WL 서브 트리 커널 테스트입니다. 이제 본 방법론은 아래에 나온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WL 서브트리 커널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WL 테스트를 활용하여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봐봤자 사실 대부분 바로 이해가 안될 것이기 때문에 뒤에 제가 예시를 가져왔고요. 이제 예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WL 테스트 과정이 지금 GNN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나타난 이유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 WL 테스트도 GNN과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이웃 노드의 레이블 정보를 통합을 하고 이터레이션마다 그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리커시브하게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GNN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이제 수도코드를 읽어보면 이제 멀티셋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멀티셋이 뭔지 정의만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셋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멀티셋입니다. 저희가 뭐 셋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뭐 코딩을 하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튜플 같은 이제 괄호의 형태 안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셋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성분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리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한 것을 이제 저희가 셋이라고 하는데 멀티셋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셋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투투플 x는 라지 s, 콤마 스몰 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라지 s 같은 경우는 멀티셋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이 모아진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m 같은 경우는 그 집합에 있는 성분들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존재할 수 있는 멀티셋이냐라는 걸 표현해 주는 그런 숫자가 담겨 있는 m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결국 이제 이 라지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인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보다 크면 중복이 허용되는 멀티셋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WL 서브 트리 커널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WL 서브 트리 커널 테스트에서는 아까 제가 계속 예시로 보여드린 것과는 다르게 공유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처럼 A, B, C, D, 가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졸다 1부터 5까지 이러한 정수 숫자라는 동일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그래프의 구조가 뭐 역전되어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두 그래프가 이제 동형인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커시브 메시지 패싱처럼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건 이제 각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의 레이블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가 1, 1, 4, 3, 5, 2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이라는 제일 아래에 있는 애는 이 위에 있는 4라는 애랑 연결이 돼 있었죠. 그러면은 그때 이쪽에 4를 쓰는 것입니다. 이 노드가 4라는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의 레이블이 4다. 그래서 원래 노드의 레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레이블을 이제 함께 적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위쪽에 4로 적혀있던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레이블은 4,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건 여기는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이 여기 1, 1, 3, 5 해서 여기에 이제 1, 1, 3, 5라고 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이 허용돼서 멀티셋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레이블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의 레이블을 모두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노드들의 어떤 정보를 취합한다. 메시지 패싱과 비슷하다라고 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건 요거를 그냥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모은 거를 이제 소팅하는 것까지 해서 아까 제가 수도코드 보여드린 거에서 스텝 1, 스텝 2가 끝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비교 대상이 되는 G'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웃하는 노드의 레이블을 모아주고 소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스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아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이 멀티셋, 이 멀티셋 자체를 새로운 레이블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1, 4라는 게 등장했고, 이 1, 4를 새로운 레이블 6이라고 이제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블 2, 3. 2, 3 같은 경우는 또 7이라고 배치를 해줍니다. 또 2, 3, 5 같은 경우는 8. 이런 식으로 새로 나타난 유니크한 레이블을 새로 나타난 이 멀티셋을 유니크한 레이블로 할당해 주는 것이 이제 라벨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이 리라벨링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왼쪽에 1, 1, 4, 3, 2, 5라고 돼 있던 이 그래프는 이제 우측에 한 이터레이션이 지나게 되면 6, 6, 11, 10, 13, 8이라는 새롭게 리라벨링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간추려 놔서 잘 티가 안 나는데, 결국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6이나 이런 건 1, 4 이런 식으로 어떠한 레이블 사이의 연결성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어떤 루트로부터 계속 서브트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멀티홉으로 그래프 사이의 패스를 확장해 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서브트리 커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라벨링이 수행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브트리 커널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두 그래프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라벨을 카운트하고 그를 해당하는 그래프의 해당 이터레이션 시점에 피처 벡터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한 이터레이션이 끝났을 때 이제 첫 번째 원래 있던 노드 라벨들 그거의 카운트, 아까 1부터 5까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1, 1 이라고 있어서 1이 두 개였고 2는 한 개였고 3은 한 개였고 또 4도 한 개였고 5도 한 개였다. 이런 식으로 각 라벨의 카운트를 적어줍니다. 첫 번째 시점에서는 여기까지였겠지만 여기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아까 새롭게 리라벨링 해준 그 라벨에 대해서 6부터 13이었나요? 그 라벨에 대해서도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요 나열된 요 값이 해당 시점에 그래프의 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거를 이제 KL 서브 그래프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두 G와 G프라임에 대해서 구한 요 WL 서브 그래프 커널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두 그래프의 유사도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G에 대한 서브 그래프 트리 커널의 값과 G프라임에 대한 값이 들어있고, 이둘 사이의 커널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둘 사이의 유사도는 11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결국 WL 서브 트리 커널 테스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WL 테스트 기반으로 어떻게 동형 그래프를 정의하는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히 왜 동형 그래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GNN이 다른 형태의 그래프는 결코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에 할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동형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으론 본격적으로 논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대의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가지는 GNN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의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어퍼 바운드부터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 방금 전까지 제가 계속 설명드린 WL 테스트를 통해 어떠한 어퍼 바운드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WL 테스트는 아이소모르피즘을 기준으로 모든 서로 다른 그래프를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 설명이 이 레마2에 나와 있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논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보면 다양한 레마와 띠오렘과 어떠한 성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증명은 논문의 어펜딕스에 다 자세히 남겨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증명은 다루지 않았고요. 혹시 그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본 논문의 어펜딕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마의 결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왜 WL 테스트가 모든 그래프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WL 테스트의 피처 벡터 업데이트 과정이 인젝티브하기 때문입니다. 인젝티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WL 테스트로 얻은 피처 벡터는 반드시 하나의 그래프 구조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WL 테스트의 피처 벡터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그래프 사이에서 모두 다른 값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를 통하면은 결국 모든 그래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떠한 GNN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들을 구분을 하고 그 구분된 그래프들을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숫자의 상한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GNN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만들 때 그것은 이제 WL 테스트가 상한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 그래야 WL 테스트가 어떠한 GNN 구조의 최대 성능 상한선이란 건 알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GNN을 구성을 해야 그 WL 테스트와 동일한 최대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항이 이 띠오렘 3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은 전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와 함수 F, 얘네가 이제 각각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레벨 리드아웃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리드아웃입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그리게이트, 컴바인, 리드아웃 모두가 멀티셋에 대해서 인젝티브 펑션인 경우에, GNN은 WL 테스트와 동일한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인젝티브 펑션인 경우에 왜 모든 것을 구분해 낼수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요러한 성질을 또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결국 요 논문에서는 사실 조금 제한된 상황에서 요 띠오렘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 띠오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풋 피처가 인풋 피처 스페이스가 카운터블한 경우에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요 레마 4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가 카운터블 하면은 그 결과인 히든 레이어의 피처도 카운터블 하고 결국 쭉쭉 넘어가서 최종적인 아웃풋까지 카운터블 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상황 하에서 인풋이 카운터블 할 때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띠오렘 3가 확실히 증명이 됐다는 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점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이제 WL 테스트가 그래프를 구분하는데 최대의 성능을 보인다. GNN은 어떻게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맞추면 WL 테스트와 동일한 성능까지는 이제 상한선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WL 테스트가 최고의 성능이면 왜 GNN을 쓰냐? 땅 다운스트림 테스트 할 때도 전부 WL 테스트만 쓰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WL 테스트는 근본적으로 원합 벡터인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피처 벡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아까 예시를 기억해 보시면 노드의 레이블들, 그 레이블들을 이웃의 레이블과 함께 결합하는 것을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드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없고 그 둘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GNN을 통해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각 노드 사이의 시밀러리티 계산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어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등 같은 상황에서 노드 사이의 어떤 시밀러리티 계산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될 점은, 아, 그래, 알겠다. 띠오렘 3에서 우리가 어그리게이터와 컴과잉과 리더 펑션이 인젝티브하면 그 G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WL 테스트와 동일한 최대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함수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레마5와 컬러러리 6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카운터블 스페이스에서 유일한 해를 산출하는 인젝티브한 멀티셋 함수가 존재하고, 그러한 멀티셋 함수는 항상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레마5고, 이러한 레마5를 이제 요 가정 6에 활용을 해보면, 이제 카운터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X의 모든 원소를 이제 나열을 하고, 각 원소가 방금 레마5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디컴포즈한 이후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요 가정 6이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증명을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러한 이제 띠오렘 3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증명을 해냈고요.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고 했을 때본 논문에서는 이제 MLP를 활용해서 이 파이와 F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요 방금 전에 이제 레마5와 가정 6에서 얻어낸 요식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GNN의 가장 기본적인 어그리게이터와 컴바인 함수에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GIN, 그래프 아이소모르피즘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 시점 그리고 이웃의 성능 그 둘을 더해서 MLP를 통해서 최종적인 다음 시점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전 시점의 정보와 이전 시점 이웃들의 그러한 정보를 합한 것을 통합을 할때 덧셈, 서메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식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어떠한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 전체 수준에서 어떠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리드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리드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식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최종 시점, 이제 이터레이션이 K라고 했을 때 최종 K 시점에 최종적으로 학습된 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전체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요 메시지 패싱의 리컬시브한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리컬시브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웃에서 이웃으로 그 이웃에서 또그 다음 이웃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정보를 받아오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글로벌한 정보를 피처에 반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로컬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상황도 있을 거고 글로벌한 정보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터레이션이 조금 진행된 상황과 많이 진행된 상황의 장점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요 GIN 같은 경우에는 리드아웃 펑션을 여기 컨캣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시점, 이터레이션 첫 번째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의 모든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전부 이제 리드아웃해서 합한 다음에 컨캣해서 최종적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GIN 모델의 전부이고, 본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제안한 GIN 모델과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 GIN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WL 테스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최대의 성능이란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여기서 몇 가지 요소를 빼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요 GIN의 업데이트 식에서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네모친 건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고, 제일 먼저 파란색으로 네모친 이 MLP를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MLP를 다른 걸로 바꾼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GCN,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결국엔 요 MLP가 원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WX, 결국엔 이제 가중치랑 그 값들을 곱하는 이 원레이어 퍼셉트론의 형태인 게 이제 GCN인데, 요 GCN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태는 레마 7에서 구분할 수 없는 멀티셋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어그리게이터에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메이션이 아니라 민이나 맥스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는데,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세이지 방법론의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위쪽이 요거를 이제 맥스로 통합을 해주는 경우고, 아래쪽이 민으로 통합을 해주는 경우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아래쪽에 예시 그림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각각의 요 서메이션이 아니라 맥스나 민을 사용하면 실제로 구분해낼 수 없는 그래프 구조를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반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은 끝났고, 익스페리먼트 간단하게 설명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트레이닝 퍼포먼스인데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GIN과 방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소 어블레이션을 뺐다는 Less Powerful GNN 베리언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상한선이라는 WL 서브트리 커널이 있습니다. 어떤 리프레젠테이셔널 파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 상에서, 요 실험 결과 상에서 어떤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높아야 합니다. 요 트레이닝 색에서 에큐러시가 높은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요 피겨 4, 요 이게 피겨 4인데 여기서 보면 결국 GIN과 GIN의 성능들이 거의 1에 수렴하는 상황. 이제 WL 서브트리 커널은 이미 그냥 1에 찍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GIN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도 거의 1에 수렴하는 최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실제로 수행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GIN 계열의 모델들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단계 높은 것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전반적인 경향상으로 GIN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컨트리뷰션만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GNN의 최대 그래프 구분 성능이 WL 테스트 성능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GNN이 WL 테스트만큼의 성능을 가지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띠오렘 3이라고 인젝티브 펑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GNN 모델, 아까 제가 예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려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뒤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이지 그래프 같은 경우에 못 구분하는 걸 제가 이제 초록색, 뭐 빨간색 노드가 그려진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GNN 모델이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이제 발례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WL 테스트만큼의 최대 성능을 가지는 그래프와 아이소모르피즘 네트워크 GIN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